1985년 3월 31일 오후 7시경 홍콩. 친구와 이야기를 마친 삼촌 기숙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때 기숙은요, 여느 때처럼 18살이었던 조카 허위가 집에 오면 같이 저녁을 먹어야겠다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조카 허위를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애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보통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하기에 일찍 집에 들어와서 저녁 먹고 쉬었을 앤데 그날 허위는 끝내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아니, 전화를 해보면 되지. 전화 없었나? 네. 이때가 1985년도였어요. 전화기가 그렇게 대중화가 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뭐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때 조카 허위는 삼촌에게 일을 배우면서 삼촌 집에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에 자기 집에 다녀온다면서 하루 외박하고 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애가 자기 본집에 갔나? 혹은 애가 친구 집에서 자고 오나? 솔직히 이때 삼촌은요, 뭐 별로 깊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내 자식이 무슨 일 있어봤자 뭐가 있겠나? 그렇게 삼촌 기숙은 간단한 저녁 식사 후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삼촌이 예상하지 못한 것은 다음날 아침 출근 시간이 지나서까지도 허위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 이 삼촌 기숙은요, 뭔가 잘못됐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로 허위의 부모님 집으로 달려갔어요. 허위가 어제 오늘 연락도 없고 집에도 출근도 안 해서요. 집에 안 왔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하는 소리가, 집에 안 왔는데? 설마 얘또 도박하러 간거 아니야? 사실 허위는요, 어려서부터 공부를 좋아하지 않아서 학교 일찍 자퇴하고 사회생활을 한 남자였어요. 부모님한테 의지 안 하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고 16살 때부터 허위는 인테리어 공사 현장 소장인 삼촌 기숙을 따라 나섰습니다. 삼촌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목공 기술도 배우고 뭐 이렇게 일을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 삼촌 기숙과의 사이도 친아버지와 아들처럼 매우 돈독했습니다. 어린 나이에서부터 사회생활을 했다 보니 큰 돈을 만지게 된 허위. 나쁜 취미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도박. 당시 나이대에 비해서 꽤 높은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 많이 받으면 뭐해? 도박으로 다 꼬라 박는데. 집에 돌아가지 않고 도박장에서 하룻밤을 묵은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때 삼촌과 부모님은요, 이 새끼 또 도박장 갔나 보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돌아오면 가만 안 둔다고.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니까 참다 못한 삼촌과 가족들, 자신의 일터 인테리어 공사팀까지 불러가지고 이곳저곳 카지노 도박장들을 다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허위의 친구들까지 알아내서 다 연락해봐요. 혹시 허위 봤냐? 하지만 도박장에서도 발견 안 되고요. 친구들도 다 모른대. 와, 이거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결국 1985년 4월 2일 아침, 허위가 사라진 지 3일째 되던 날,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고를 받은 경찰은요, 허위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가 허프빌딩이라는 걸 확인. 이 허프빌딩부터 쫙 수색이 들어가요. 당시 허위는요, 나이 18살에 키 173, 몸무게 70 정도였습니다. 허위가 사라진 날은 허프빌딩 5층에 새집 리모델링 일이 들어와서 삼촌 기숙이 노동자들을 이끌고 허프빌딩으로 모인 날이었어요. 당시에 이제 넓은 집이었는데, 이때 한달 동안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로 계약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 5시경 현장에 갔을 때 이미 인테리어 공사팀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할 때 필요한 자재가 있잖아요. 그 일부 자재가 공사 현장에 제때 배달이 안된 거예요. 자재가 없으니 공사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당시 이 공사팀의 스케줄이 이 공사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원래 대로라면
오늘 허프빌딩 여기 공사하고 내일 다른 지역의 한 집을 또 공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지금 자재가 없어서 공사 기간이 하루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삼촌 기숙이요. 허위, 내일 공사할 현장 미리 사전 답사도 하고 볼일도 볼겸 내가 먼저 팀 이끌고 가 있을 테니까 넌 여기 남아서 마무리하고 퇴근해.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위만 해당 집에 두고 다 떠났는데, 그날 저녁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냥 이렇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위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 허프빌딩 5층. 경찰은 즉시 사람을 보내 그 집을 수색했습니다. 이날 경찰뿐만이 아닌 인테리어 팀에 임시와 공시라는 노동자 2명까지 더해서 샅샅이 뒤졌어요. 하지만 4월 2일 수색 결과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합니다. 그렇게 4일 정도가 더 지난 1985년 4월 6일 오전 8시경, 원래 그 방을 인테리어 공사하기로 해놓은 상태였잖아요. 어쨌든 공사를 진행하긴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삼촌 기숙과 인테리어 공사팀이 해당 호실을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공사팀이 해당 호실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뭔가 이상한 냄새가 싹. 이거 무슨 냄새야? 공기 중에 강한 썩은 내가 뭔가 생선 비린내 같기도 한 것이. 순간 삼촌 기숙 포함 공사 인부들은요, 뭔가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앞장선 건 리더 삼촌 기숙이었어요. 아이, 뭐가 무섭다고 난리야. 어디서 나는 냄새인지 찾아보면 되지. 삼촌 기숙이 용기 내서 앞장서서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하는데, 안방 옆에 있는 조그마한 아이방. 이 아이방에서 냄새가 더 심하게 나는 것 같아. 당시 이 아이방은요, 뭐 인테리어 된게 없었어요. 진짜 텅빈 네모난 방에 딱 하나, 벽에 붙어 있는 작은 옷장, 캐비넷 같은 수납장?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옆에 아이방 쪽에 그 안쪽에 튀어나온 거 하나 있잖아요. 아이방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 그게 옷장 표시예요. 삼촌 기숙은 유일하게 있는 옷장 가까이 갔어요. 와, 여기서 비린내가 더 심하게 나. 당시 그 옷장이요, 미닫이 문이었대요. 말이 옷장이지 약간 수납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삼촌은요, 용기 내서 그 옷장 문을 세게 밀었습니다. 그런데 탁! 안에서 뭐가 걸려가지고 문이 안 열려. 아우 씨, 안에 뭐가 걸려 있는 거야? 몇몇 직원들이 이걸 보고 도와주겠다고 같이 힘껏 문을 밀어 보는데, 와, 아무리 밀어도 안 열려. 너무 이상하니까 이때 삼촌이 그 조금 열려진 그 틈으로 뭐가 있는 건지 이렇게 들여다 본 거예요. 그렇게 발견하게 된 겁니다. 좁은 수납장 옷장 안에 웅크리고 있는 시신을. 그렇게 신고 후 경찰이 도착했는데, 경찰은요,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제가 앞서도 언급했지만 시신 발견된 게 4월 6일이에요. 그런데 4일 전인 4월 2일 경찰이 이 해당 호실을 한 차례 수색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시신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시에는요, 옷장, 이 수납장 문이 반쯤 열려 있었대요. 위 옷장 문을 다 열어 확인까지 했었습니다. 4월 2일, 그때는 옷장 안에 사람 분명히 없었는데, 4일 후인 4월 6일날 보니까 옷장 안에 사람이 있네? 당시 수납장 옷장이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반 알고 있는 그 땅바닥에 세워져 있는 이런 옷장이 아닌, 그 땅에서 2.2m 정도 떨어져 있는 위로 올라와 있는 벽 수납장의 길이는 1.8m, 하지만 내부 깊이는 50cm에 불과했어요. 너비 또한 60cm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 성인이 들어간다? 엄청 비좁거든요? 거기다 옷장이, 수납장이 거의 천장 쪽에 걸려 있었다 보니, 옷장 문에 접근하려면 무언가를 밟아야 했습니다. 그 외에는 이 옷장 문을 열수 있는 방법 없었어요.
그 벽에 선반 같은 게벽 중간에 있고, 이 선반 위로 옷장, 수납장이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옷장 문을 강제로 연 결과 그 안에서 나온 건 예상하신 대로 허위의 시신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시신은요, 더운 날씨로 인해 몸이 심하게 부패되어 있었어요. 이상했던 건 당시 시신과 겹쳐 쇠막대기가 하나 같이 발견됐는데,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옷장 문을 열려고 딱 밀었더니 안 열렸다고. 안에서 뭔가 걸린 듯 했다고. 그게 이 쇠막대였어요. 이 쇠막대가 옷장 문을 옆에처럼 막으면서 안 열렸던 겁니다. 부검 결과 허위의 몸에 외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몸에 묶인 흔적도 전혀 없었어요. 체내에서 알코올이나 약물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사망 시각은 3월 31일 실종일로 추정됩니다.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질식사. 경찰은요, 아무래도 허위가 사건 날 너무 피곤했던 거지. 그래서 아무에게도 눈에 안 띄는 이 옷장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잔 거예요. 이 수납장 안에. 그런데 이 수납장 문이 어떻게 쇠 막대기로 막히면서 어찌 자기가 안에서 문을 못연 거지. 그래서 결국 산소 부족으로 옷장 안에서 질식해 죽은 거 아니야? 즉 사고사가 아닐까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쇠막대기가 자기가 있는 옷장 안에서 자기랑 같이 발견됐단 말이에요. 쇠막대기에 걸려 옷장 문이 안 열렸다. 그래서 질식사했다. 자기가 쇠막대기를 막 옮기고 해서 열면 되지. 삼촌 기숙처럼 밖에서 연 것도 아니고. 이 사건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리우라는 노동자인데, 허위가 실종된 3월 31일 오후 12시쯤에 자기가 그날 5층이 아닌 6층에서 공사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래층에서 엄청 크게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하도 시끄러워서 그날 손전등으로 아래층 창가까지 비춰봤었대요. 아우, 도대체 이 저녁에 뭐 이렇게 시끄러워? 손전등으로 확 비추니까 어느 순간 조용해졌다고. 당시 이 리우 노동자와 삼촌 기숙은요, 서로 안면이 있는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그날, 공사 자재가 안 와가지고 공사가 하루 연기됐고, 이로 인해 기숙이 허위만 냅두고 우선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는 것도 리우 알고 있었어요. 이 말을 들은 경찰은요, 즉각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몇달 동안 경찰은 용의자를 찾지 못해요. 그렇게 결론은요, 경찰, 허위가 그날 잠이 와서 옷장 안에서 자다가 질식해 죽은 걸로, 사고사로, 이렇게 사건을 끝내버립니다. 아니, 솔직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상 2.2m 높이의 벽걸이 옷장에서 잠을 자려고 했다. 그 땅에서 떨어져 있는 그 천장 쪽에 더 가까운 높이의 옷장에서 잠을 자려고 했다고. 게다가 당시 옷장은 페인트 칠이 되어 있었습니다. 칠한 지도 얼마 안 돼서 냄새가 아주 진동했어요. 누가 그 페인트 냄새 진동하는 곳에서 잠을 자고 싶어 하겠냐라는 거예요. 하물며 옷장은 높을 뿐만 아닌 공간도 엄청 좁았어요. 옷장이 높은 곳에 있어서 뭔가 딛고 올라가야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것도 완전히 그 안에 들어가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잠이 온다고, 잠자겠다고 굳이 이런 고생을? 그리고 만약 정말 허희가 자고 싶었다면 안방, 침실도 있었는데 거기서 자려고 했겠지. 땅바닥도 있고, 잘 곳은 많았는데 굳이 페인트 냄새 나는 거기로 들어가서 잔다? 그것도 공중에 걸려있는 올라가기도 힘든 옷장에 굳이? 당시 날씨도요, 더운 여름 25도였대요. 그 더운 날 굳이 높고 덥고 좁은 냄새 나는 그 옷장에서 자겠다고? 그리고 허위 그날 일찍 퇴근할 수 있는 날이었어요.
삼촌이 마무리하고 집에 가라고 했잖아요. 잠이 왔으면 그냥 퇴근하고 집에 가서 잤겠죠. 그게 제일 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거기서 허위가 벽장에서 자다가 질식사했다는 경찰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다면 그의 시신과 함께 있던 쇠막대, 이건 뭘까? 왜 시신과 함께 들어가 있었던 걸까? 이게 문을 막아버려서 여는 게 쉽지 않았죠. 혹시 그날 그가 어떤 위협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쇠막대기를 들고 스스로 여기 옷장 안에 숨어 있었던 거지.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질식사를 했고, 남은 쇠막대기가 기울어지면서 옷장 문을 막아버린 거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4월 2일 경찰이 집을 수색했을 때 시신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4월 6일 날은 시신 나왔죠. 이것만 보면 허위 4월 2일 이후에 죽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최종 부검 결과 허위는 실종된 3월 30일 날 사망한 걸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신고받고 4월 2일 빌딩 수색했어요. 그런데 우연인 건지 4월 2일 이 경찰이 수색하기 전에 이 건물 안에 있던 몇몇 인테리어 노동자들이 해당 빌딩 안에서 옷을 잘 차려입은 낯선 사람 3명을 봤다고 해요. 경찰이 수색하러 온날 갑자기 보인 낯선 남자 3명. 혹시 경찰이 수색하러 온다는 걸 미리 눈치채고 이들이 경찰 수색 전에 시신을 다른 곳으로 미리 옮겨놨다가 수색 끝난 걸 확인한 후에 옷장 안에 다시 유기해놓은 거 아닌가? 페인트 냄새도 페이크였던 거죠. 시체 썩는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시신을 옮기고 나서 바로 칠한 거지. 그리고 옷장 안에 쇠막대를 넣은 이유는 시신 발견 시간을 늦추기 위해 자다가 질식해서 죽은 것처럼. 만약 허위가 다른 사람에 의해 살해되었다면 이 쇠막대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걸까요? 밖에서 문을 못 열게끔 여패처럼 되어 있었거든요. 타살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만든 걸까? 예상하기로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먼저 이 쇠막대의 한쪽 끝을 옷장 안 끝에 올려놓고 이 쇠막대를 기울여서 미닫이니까 닫히는 문 쪽에 문을 살짝 열어놓은 상태로 걸쳐놓은 거예요. 이렇게 여니까 그 여는 문 쪽에 이렇게 걸쳐놓은 거지. 그 위에 시신을 올려놓고 정상 동작으로 문을 닫으면 뭐 인체 체중에 막대기가 밀리면서 발견 당시 모습처럼 된다는데, 제가 이걸 말씀은 드리는데 이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이. 여튼 시신이 있는 상태에서 쇠막대기가 문에 딱 걸리게끔 할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대요. 가족들은요, 이건 100% 누군가 허위를 살해했고 어딘가에 시신을 숨겨놨다가 옷장에 유기 옮겨놓은 거다, 범인 잡아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사고사로 그냥 종결시켰어요. 이 사건 이게 끝입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지나 이 사건이 잊혀져 갈 때쯤 1986년 6월 15일 홍콩의 한 빌딩에서 또 옷장에서 시신이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피해자는 당시 41살 류정셴이라는 남자. 그런데 여기서 우연인 건지 뭔지 이 남자가 사망한 빌딩이 바로 허위가 사망한 허프센터 빌딩이었어요. 이거 우연인 걸까요? 이건 제 생각인데요. 당시 허위가 도박을 즐겨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날 인테리어 팀, 삼촌 기숙팀이 먼저 자리를 떴잖아요. 그 5층 집 안에 허위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허위가 거기서 저녁에 도박꾼들 몇 명과 도박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저녁에 도박을 시작했는데, 와, 오늘 그냥 던지는 대로 돈이 딱딱 붙어. 엄청 딴 거예요. 거기서 도박꾼들 화가 났고 많이 딴 허위를 끝내 죽인 거지. 그 과정에서 신랑이 없었겠습니까?
죽이네, 살리네 하는 이 소리를 위층 6층에서 공사 중이었던 리우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5층 창문을 향해 손전등 비쳤죠. 아, 뭐야, 뭐 이렇게 시끄러워? 갑자기 위층에서 불빛이 확 쏴지니까 이 도박꾼들이 살해 과정에서 놀란 거예요. 아이씨, 이거 걸린 것 같다. 멋됐다. 그래서 시신을 옮겨놨다가 후에 경찰 수색 끝남과 동시에 이것들이 짱돌 굴려가지고 다시 옮겨놓은 거 아닌가. 그후 1년 뒤에 죽은 이 피해자 역시도 도박이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닐까. 그냥 신빙성 없는 제 생각이에요. 이 사건은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그날 그방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누가 그를 그렇게 만든 건지, 정말 스스로 이를 자초한 건지, 누군가 죽이고 그를 옷장 안에 넣은 건지, 아니면 위협을 느껴 막대기를 들고 스스로 옷장 안으로 피신했다가 변을 당한 건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결국 사고사로 종결된 굉장히 미스테리한 한 남자의 사망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